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샤이니지 글리터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봄이잖아요. 그래서 좀 화려하게 포인트 줄 수 있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번 볼게요. 손에다가 오늘 직접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모델이 바뀌었어요. 자, 케어는 이미 했고요. 자, 에칭은 충분히 이제 내놓은 상태예요. 그 다음에 저희는 꼭 프라이머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죠. 손톱에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셔야지 아무래도 젤의 유지도 그렇고 손톱에서 나오는 유분이나 뭐 수분 때문에 손톱 안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상들이 아무래도 조금 억제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본더는 저희 손톱 잘려나갈 정도로 이 펜본더 이용해서 끝만 사용을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저희 필수굿 이제 발라볼게요. 필수굿 바르시는 분들이 되게 어렵다고들 많이 얘기하시는데 자, 조금 뒤에서 찍어볼까요? 필수굿을 떠서 입구에서 이렇게 하면 얘가 침을 흘리지 않아요.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손톱 위에다가 동그랗게 올려줘요. 양만. 그러면은 얘는 손톱의 열 때문에 따뜻해요. 그래서 자, 브러쉬 이거를 바를 때 브러쉬가 바르는 거를 보지 마시고 브러쉬가 젖어서 손톱에 정확하게 젖었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하나도 어렵지 않으세요. 자, 브러쉬를 얼마나 밀착시켜서 손톱에 완벽하게 붙여서 바르는지가 엄청난 관건이에요. 베이스가 그냥 묽다고 해서 아니면 점도가 있다고 해서 그냥 바른다고 해서 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손톱 구멍 안에까지 꼭꼭꼭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꼭꼭 집어넣었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세미나 때도 그런 부분을 강조를 참 많이 해서 알려드리는데 자, 큐티클 라인까지 꼭꼭 눌러서 브러쉬가 끝까지 젖도록 자, 조금 꼼꼼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 셀프 레벨링을 잡아요. 자, 그런 다음에 살짝 큐티클 라인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주고 나서 다음 손톱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자, 각큐어만 잠깐 했는데도 바로 굳는 게 필수굿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지금 저희는 램프 없이 그냥 할 거거든요. 자, 바로 굳었고요. 자, 여기다가 포니 242번을 이용해서 한번 발라볼게요. 자, 브러쉬는 5호로 바를 거예요. 자, 브러쉬가 저희가 리뉴얼 돼서 나왔잖아요. 저는 예전 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 거는 빨간색 대로 와인 색깔 대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이것도 괜찮아요. 이것도 좋고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브러쉬가 좋으면 당연히 좋겠죠. 근데 다이아미 브러쉬가 보면은 되게 촘촘하게 부드럽게 뭐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저 같은 경우도 그냥 슥슥 터치해서 발랐는데도 꼭꼭 잘 들어가죠. 자, 요렇게 한번 넣어준 다음 구멍에 저희 세미나 오신 분들은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저희 세미나가 정말 지금 예약까지 이제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공지 꼭 받으셔서 꼭 참여를 해보세요. 그냥 그저 그런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꾹꾹 넣어서 발라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라인 깨끗하게 발랐죠? 자, 그런 다음에 큐어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편집을 이걸 하나도 안 하고 올리거든요.
뭐 중간에 끊어지는 거나 뭐 글씨를 넣는다거나 이런 작업을 저희가 할 시간도 없고 사실 할줄 아는 사람도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데 보면은 막 편집해서 올리잖아요. 근데 저는 편집을 하나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게 잘하는 거였다는 거죠.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그냥 바로 이제 뭐 그런 거 없이 이제 뭐 고치는 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올리잖아요. 뭔가 수정을 중간에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리얼로 바로 찍어서 바로 올리니까 제가 샵하고 이제 같이 하는 거는 원장님들도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편집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바로바로 올리는데, 그게 또 그렇게 보일 수 있구나 했어요. 베이직실을 중간에 한번 레이어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단단하게 밑에 있는 그 필수곡과 훨씬 더 힘을 받아서 좋은 힘을 낼수 있게 일단 만들어줬고요. 자, 그런 다음에 자, 베이직실을 바르시다 보면은 구멍이 뽕뽕뽕뽕 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양이 너무 작아서예요. 미경화의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그 정도를 조금 맞춰서 해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양을 조금만 더 주셔서 발라주시면 구멍이 절대 생기지 않아요. 다른 젤들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면이 고를 수 있도록 이렇게 발라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토코까지 하고 큐어 할게요. 이게 램프가 되게 와트수가 세요. 그래서 이렇게 얘 핀큐어 가지고만 한 손톱을 이렇게 할 때는 가능해요. 근데 어떤 원장님이 10개를 이걸로 다 하시나 봐요. 뭐. 근데 그렇게 해서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당연하죠. 램프에 다 넣으시는 걸로 쓰셔야 돼요. 핀큐어는 정말 각 큐어용으로 사용을 하는 거지. 이게 전체 손톱을 다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발라드렸고. 자, 그런 다음에 샤이니지의 프로츠 라인에 약간 요런 핑크라고 하기엔 또 그렇고, 약간, 다홍빛 나는 애가 있어요. 걔를 요 실린더 브러쉬 6호를 이용해가지고, 자, 손님 손톱도 요렇게 털면 털리게. 자, 요렇게 꾹꾹꾹꾹 찍어서 실린더 브러쉬로.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세요. 자, 미경화에다가 우리가 이걸 지금 털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살 털어서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큐어. 큐어를 해주고요. 자, 그럼 미경화에 지금 붙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칼라 보면은 이너의 눈물이라고 있어요. 96번 이너의 눈물을 이용해서 자,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만 해도 되게 많이 반짝이는데 이너의 눈물을 이용해서 여기 위에다가 발라주세요. 자, 여기 글리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꼭꼭꼭 눌러가면서 발라주셔야지 사이사이에, 샤이니지 사이사이에 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눌러서 해야 된다는 거를, 저건 눌러서 써야 되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바르셔도 되지만, 저는 원장님들이 저랑 거래해보셔서 알겠지만, 전 정말 솔직하게 진짜 하거든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했을 때 조금이라도 뜨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갈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거를 꼭 나쁘게 받아들이고 이제 저거는 단점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건 아니니까요.
자, 그래서 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큐어를 지금 안 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 허니서클이 있어요. 그 허니서클을 요 컨툴에다가 조금만 요렇게 젤을 묻혀가지고 얘를 이렇게 꾹꾹 눌러서 넣어줍니다. 자, 최대한 빡빡하게 많이 넣어주셔도 되고 뭐 이제 조금씩 이렇게 넣어주셔도 되고 그거는 다 원장님들 마음이죠.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거를 손님들한테 할 때 약간 환 공포증 같은 거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막 동그란 거 막 많이 보면 징그러워가지고 막 그러신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얘를 이렇게 동그란 거가 확 보이게 만들어 드리지는 않아요. 절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지금까지도 되게 화려합니다. 막 그죠? 자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또 저희 글리터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저희 폴링인유에서 보면은 이렇게 사각 모양, 이렇게 마름모 모양으로 생겨 있는 애가 있어요. 그 아이를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한번 또 찍어 볼 거예요. 자, 사이사이에 넣어줍니다. 얘를 지금 뭐, 아, 글리터가 너무 뭘 많이 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얘네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얘가 이제 나중에 오버레이를 해서 넣었을 때 밑에 있는 애들이 다 같이 이렇게 비쳐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훨씬 더 이제 깊이감이 있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개를 사용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손님이 봤을 때도 되게 뭔가 많이 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훨씬 이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섞어주면은 훨씬 더 이뻐 보이거든요. 자. 얘를 이렇게 꼼꼼하게 작아서 사이드에다 넣어도 되게 이뻐요. 아니면 풀스톤을 하실 때 이런 거 아래에다가 깔고 나서 풀스톤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스톤이 하나씩 빠져서 이렇게 해도 보기 싫지 않고 되게 오랫동안 유지도 가능하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모로 사용이 되는 아이입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게 많이 반짝여요. 그죠?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여기에다가 우리 필소굿 바로 오버레이 들어가요. 꾹 눌러서 깊이 깊이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엄지발에다가 포인트를 되게 줘도 이쁜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샤이니지의 색깔이 되게 많아요. 그 샤이니지의 색깔 모두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되게 샤이니지 같은 경우는 요철이 많이 없어서 뭐 이렇게까지 오버레이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까지 오버레이를 살짝을 좀 약간 두께 있게 발라주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샤이니지가 밑에 우리가 바르고 또 위에다가 또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얘네들이 다 같이 보일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약간의 두께를 만들어줘서 얘네들을 해줬을 때 훨씬 더 빛깔이 많이 살아가지고 아래에 있는 것까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갑큐어를 해주면 벌써 이렇게 굳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탑젤을 발라줍니다. 하드넛 와이프 탑젤이에요. 저희 하드넛 와이프 탑젤 같은 경우에는 광택도 우수하지만 스크래치도 되게 많이 강해요. 그래서 뭐 어드 제품이나 사실 맞잖아요. 다 좋아요 요즘. 하지만 저희 여기 부산센터에서 원장님들이 사용하시는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다 사용 잘 할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리고 있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샵에서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거는 되게 진짜 효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저는 어려운 아트 사실 보여드리면 제 거 뭐 잘난 척 한다고 좋죠. 근데 그런 거보다 샵에서 진짜 많이 쓰실 수 있고 그냥 이 재료를 가지고 어느 누구한테나 해도 다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거부터 일단 익히시는 거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초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품 활용에 대한 능력을 좀 많이 키워 드리려고 좀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앞선 살짝 버퍼 하드 이렇게만 정리를 좀 해주시면 앞선에도 컬러가 다 있어요. 자, 요거를 한번. 자, 요건 노나이프 탑이라서 닦을 필요가 없는데 여기 옆에 거스러미 같은 거 제가 한번 닦아볼게요. 자, 요렇게 하시면 마무리가 됐어요. 되게 많이 반짝여서 엄청 하시기도 편하고 깊이감도 되게 있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사용을 해보시면은 발이랑 이런 데 쓰시면 엄청 이뻐서 손님들도 많이 포인트로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거나 하시면은 이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저희 플러스 친구랑 뭐 인스타도 다 있어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